괜찮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나도 교수다, 나도 선생이다, 관을 썼을 거예요. 어떤 관? 훈장, 가르치는 사주. 뭐 진짜 뭐 초등학생 가르치든 아니면 대학생을 가르치든 교수가 되든 본인은 딱 그 사주거든. 그래서 머리도 좋고 배움의 욕심과 갈증도 많은 사주. 근데 예, 환경이 그러면은 이제 못했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직업이 뭐예요? 지금은 그만두고 이제 무직인 상태예요. 무직? 네. 그래서 본인 같은 사주는 딱 관을 쓰거나 관근을 밑에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한번 보자. 양부모 밑에서 살기는 힘든 사주나, 응? 진짜로 좀 아쉽습니다. 진짜 공부 많이 안 했죠? 못했을 거야. 네. 많이 했으면은 진짜 교수야. 내가 그냥 일반 학교 선생이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본인이 또 노력하는 사주고. 사주가 또 중으로 치면 보통 선생 공무원들이 중사주라 하거든요. 중도 큰 중이야. 그래서 시집은 늦게 가야 돼. 시집을 빨리 가면 신랑을 정말 날 고생시키는 신랑을 만나. 내가 중이기 때문에 닦아주는 어린 신랑을 만난단 말이야. 어린애 같은 신랑이죠.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그래서 시집은 늦게 가시고 전체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다시 본인 이제 쉰다 그랬잖아요. 네. 쉬고 있으면 다시 펜대를 잡을 거예요. 본인은 공부를 해서 복지사나 사회복지나 공무원이나 유치원 선생이나 뭐 노인복지든 유아복지든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죠?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그죠? 전공하고. 딸기예요? 네. 그죠? 저는 칼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아까도 놀랬겠지만.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 본인은 역시 그냥 관근으로 가는 거야. 저희 전보다 보면은 항상, 예,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요. 관, 뭐 사주 생각 크게 나눠봐야 뭐 몇 개 안 된다고 내가 늘 얘기를 하거든. 뭐 중사주, 나랏밥 먹은 사주, 풍각쟁이 사주. 그죠? 선생 사주. 그죠? 그 다음에 장사꾼 사주. 현모양처 사주. 그죠? 거지 사주까지도. 몇 개 안 되지만, 예, 본인은 딱 그냥 관근을 사주야. 그래서, 어디 직장을 다녀도 차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맞지도 않아. 알아요? 그냥 일반 직장인 사람들하고 섞이려고 해도 내 비위에 차지를 않는다는 거지. 섞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성실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힘들어서 못 다녀. 그죠? 왜? 본인은 내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민물고기면 민물이 나랏밥이거든. 근데 민물고기가 지금 바닷가에 나와 있는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또 맑은 물에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예? 좀 맑아요. 본인 사주 자체가. 그래서 내가 큰 중이라 그랬잖아 아까. 네. 그죠? 얼마나 맑으면 큰 중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둡고 나한테는 맞지가 않는 거야. 가시방석 같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만난 남자가 있어도 내 짝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좀 늦게 만나라. 네. 올해 나이가? 스물. 그렇죠. 스물여덟이죠. 고생하니까 스물여덟이면은 본인 남자는 일단은 얘기해줄게요. 물을 갈아가야 내 남자가 있어. 물이요? 쉽게 표현해서 내가 아까 민물과 바다를 표현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는 편인데 민물이면 민물고기 만나야지. 지금 바다에 나와 있으니 바다 고기는 만난 거야. 안 어울려. 쉽게 얘기해 준 거야. 안 맞는다. 내 양에 차지 않는다. 네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뭐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이게 안 소리가 아니라 부류가 달라. 안 맞아. 알았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본인 분을 좀 찾고 있잖아. 뭐 사회복지로 간다면서요. 네. 뭐 어느 쪽이요? 어린이, 뭐 노인, 뭐 어느 쪽이야? 아동복지. 아동복지. 그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도 또 어울리게 되겠죠. 그물이 내 물이야. 그래서 거기서 본인 신랑감을 만난다고 하면은 되게 성실한 사람. 왜? 제가 아까 남을 닦아주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내 물에 맞는 곳에 있으면 닦아줄 필요가 없고 그냥 같이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네. 지금 이 사람은 아니야. 만나고 있는 사람은. 네. 아셨죠? 내가 닦아줘야 될 사람이고 평생 내가 고생할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 본인은 어떻게 돼요? 혹시 모르잖아.
그죠? 시대가 유연도 빠르잖아요. 흔하고. 네. 그래서 지금 만난 사람 분이 마음이 깊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깊은다는 건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힘들고 일단 본인이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네. 내년에는 뭐 공부하다 보면 뭐 내년에 뭐 들어와서 또 일하게 되나요? 내년에 일. 네네. 하게 돼요? 그 가정이 되나?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나도 활기를 친다. 뇌물을 만난다 하거든요. 네. 내년에 인해에 알았죠? 그래서 내년이 본인한테 복수가 들어왔고 본인이 이제 지금 공부하는 게 내년에 거기서 딱 그게 된다면은 네. 예, 거기서 또 만난 사람들하고 잘 섞여서 조금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면 뭐가 되겠어요? 또다시 시험을 본다.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또 해. 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큰 중이라고. 그래서 더 맑으면 더 큰 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큰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일을 애들 이거를 하다가도 더 아니면 그게 이렇게 되면 그게 완전 완자 공무원인가? 아니죠. 네. 반이죠. 네. 예, 완자를 노리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냥 제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렸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은 그죠? 네,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막말로 그냥 네. 노력하러 간 곳에서 잘 풀리면 네. 더 노력하고 싶은 용기가 생기겠죠 그러면? 예, 근데 예. 잘할 수 있을까? 좀 제가 보기엔 잘 돼요. 내년서부터 운수와 복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운과 복은 그래서 내년에 그 내가 또 나한테 맞는 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맞는 물로 들어가면은 뭐가 생겨요?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게 뭐 남자친구, 애인 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면 사람이 사람을 끊어주고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배우고 싶어지면 그게 나한테 맞는 것이면 잘 따라가게 되고 그 해가 다 이제 열린다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직장을 잘 관뒀고 그리고 방향을 잘 전환했고 그래서 이제 뜻한 바가 내년서부터는 움직여지니 만사형통이란 말도 있잖아요. 좋은 말이죠. 내년부터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노력하시고 결혼은 좀 늦게 하세요. 그 물로 가도 내가 35 넘어서 응? 지금 28? 그죠? 28? 35 넘어서 간다 느긋하게 생각하면은 또 빨리 갈 수도 있겠지. 쌍삼년에 갈 수도 있어. 본인은. 하지만 느긋하게 보고 가. 왜냐면 늦게 짝을 만나야 적어도 32, 셋은 넘어서 짝을 만나야 진짜 나한테 괜찮은 짝이 나와. 남자를 못 만난다는 게 아니야. 아, 그 전에 만나서 갈 수도 있어. 왜 선택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주만 늦게 갔으면 더 좋은 사람도 있다 이거지. 세상에 내가 얘를 만나서 살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얘 만나는 거고 내일 만나면 쟤 만나는 거고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내가 지금 미국 가면 미국 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 내 신랑 미국에 있었구나. 그럼 그냥 만났으니까 그런 거야. 그죠? 그래서 항상 어느 자리를 열렸는데 딱 좋은 진짜 저에게 좋은 사람 만나는 행운이 33쯤 되면 좋지 않을까. 또 2년 연애하면 결혼해도 되잖아요. 뭐 6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좀 느긋하게 생각을 갖고 지금 만난 짝은 아니고 직업 전환 잘 했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욕심을 좀 더 내서 완짝 공무원 진짜 감밥 먹는 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시면 좋은 행운이 내일부터 내년서부터 쭉 온 때야. 지금 본인 마음도 편해. 아, 네. 솔직히. 네. 그죠? 마음이 편해서 그다 저한테 고민을 물어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나한테 맞는 물에 들어왔기 때문이거든. 아, 내가 이제 숨이 쉬어지는 거야. 여기서 숨을 어떻게 쉬어야 돼요? 차분하게 잘 쉬면 돼. 여기서 또 막 긴장하고 흥분해서 쉬면 실수가 따르고 내 생각이 오차가 따르고 생각이 깊어지면 산으로 가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지금 마음 편한 대로 흘러만 가. 차분하게. 네. 그러다 보면은 내년서부터 확 열려. 누가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람들이 열어줘. 네. 네. 얘네들이 나하고 노는 게 맞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일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대로 흘러가는 해가 5년 운이 들어왔으니까 네. 5년 운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 5년을 쭉 사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더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원래 그 사회복지도 전공을 하고 있어요. 했는데 전부터 조금 온라인 사업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사업을 할까? 이거를 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예전부터. 고민이 좀 오래돼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고 나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그쪽으로 한번 나가볼까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사업 운 같은 것도 있는지 해보세요. 망할 거예요. 아. 이사주가 사업을 하면 네. 그냥 하락이야. 이거는 그냥 어디 가서 물어보지 않고 네. 주변한테 물어봐. 주변. 네? 너무 명백해요. 베푸는 사주가 사업하면은 직원들한테 잘 먹여 살리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본인은 너무 그렇거든. 그러면 도둑질 당하는 것도 베푸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냥 본인은 사업 운 자체가 없어. 아, 예. 본인 팔자에. 내 사업을 하면은 네. 예, 그냥 시작과 동시에 내리막이야.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건밥 먹으라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내가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할 인간 얘기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인간 다 고기거든. 네. 저도 그렇고. 군인이 사업한다고 군복을 벗고 망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 사주는 나랏밥 사주야. 지금 본인은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하다 했잖아. 네. 예, 사회복지 쪽으로 가고 있잖아. 네. 그래서 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원돼주고 하는 방관이잖아. 어떻게 보면 방공무원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조금 조금씩 편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사업으로 간다 본인이. 내가 만약에 점쟁이야. 괜찮아. 내가 잠을 잘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아마 동생이야. 확.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그냥 이 팔자는 절대 사업하면은 시작과 동시에 가라앉는 사주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물만 파세요.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조금만 좀 여유 있고. 좀 차분하게 시작하면 좋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으니까. 네. 팔자에 남자 다 가지고 산다 그러잖아. 근데 내가 조금만 저거 하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높은 사주인 거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날 수도 있다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야. 조금 여유 있게. 지금 만난 사람은 아니고. 내가 보면 내가 아니어서가 뭐 헤어지는 게 아니라 헤어지게 돼. 길게 가야 1년이야. 지금 내년일 수도 있고. 비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모니만 파세요. 사회복지로 해서 네. 그냥 나랏밥 먹어. 네. 내가 만약에 본인이 사업할 거야 그럼 내가 너 그냥 공부해서 변호사 해라. 난 차라리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 변호사 더 어렵겠죠? 그게 더 빨라. 변호사요? 공부해서 변호사 해라. 이게 낫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어려운 소리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이게 더 낫다는 문제 알겠죠? 그 사업을 하지 마. 알았죠? 있는 돈 다 까먹어요. 돈도 없지만. 알았죠? 됐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 봤습니다.